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만 단 한 발로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나 단번에 공중에 헬기를 격추시키는 지대공 미사일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무기가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한국의 제블린이라 불리는 현궁이나 지대공 미사일 신궁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목교 전자상과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는 최첨단 미사일 현궁과 신궁입니다. 아니 잠깐만, 미사일이라니, 이거 전자상가에서 소개하는 게 맞냐? 뭐 묻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미사일이라는 게 참 신기한 IT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궁과 신궁은 각각 지상, 특히 전차를 타격하거나 공중의 목표물을 격추시키는 무기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이 일일이 조종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이 알아서 수킬로미터 밖의 목표를 인식해 끝까지 추적한 뒤 파괴하기 때문에 사수 입장에선 일단 쏘기만 하면 목표가 움직이든 멈춰있든 간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방산업계에선 이렇게 발사 후에 미사일에 대해 완전히 까먹어도 되는 유도 형태를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 부르는데요. 이런 기능들은 아무리 봐도 미사일 어딘가에 전자 부품들이 잔뜩 달려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저희는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실제 이 미사일을 만드는 국내 방산 업체의 생산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미사일 작업장이라 쓰여진 이곳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보안과 안전관리의 절차가 매우 철저한 편이었는데요. 건조한 손에서 정전기가 발생해 미사일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해 들어가기 전 동판에 손을 댄 뒤에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입장한 공장 안에선 조립된 미사일을 발사관에 넣어 보관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특히 신궁과 현궁 같은 것도 엄연한 제품이다 보니 포장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했는데요. 제품의 특성상 물건에 손상이 가면 큰일이 나는 데다 생산 후 보관 기간이 길어야 하다 보니 내부를 특수 가스를 채워넣고 그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게이지까지 달아놓은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공장 어디에도 앞서 제가 말했던 바로 그 궁금증, 미사일 어딘가에 달려있어야 할 각종 전자 부품들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그런 부품들은 이 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죠. 저희는 곧바로 그 전자 부품들의 실물을 보기 위해 다음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업체 측의 안내를 받고 들어선 두 번째 공장에 대한 첫인상은 공장이라기보단 첨단 IT 연구소 같은데? 였습니다. 먼지와 같은 외부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촬영팀 모두는 방진복을 입고 촬영을 해야 했을 정도로 청정한 작업 환경을 자랑했죠. 아니 그럼 이 업체는 왜 이토록 깐깐하게 이 공간에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해두는 걸까요? 왜냐면요, 바로 이곳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질문, IT 기술이 잔뜩 적용된 미사일의 핵심 부품을 조립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곳은 미사일의 눈이라 할 수 있는 탐색기란 부품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탐색기는 미사일의 맨 앞에서 표적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파트인데요. 미사일의 눈이라는 표현처럼 눈알을 굴려가며 목표를 찾아 추적할 수 있게끔 설계됐어요. 실제 탐색기 조립 현장에선 전자 부품처럼 보이는 뭔가가 조립되고 있었고, 실제로 이 부품이 작업자분들의 손을 거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많이 생소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정확히 이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오즈모 포켓이나 오즈모 모바일 같은 카메라 장비죠. 이 친구들은 액티브 트래킹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피사체를 추적하는 기능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자가 피사체를 지정하면 움직이는 와중에도 카메라는 끊임없이 지정된 목표물을 바라보는 기능이죠. 자, 바로 이 기능이 현궁 미사일에 달린 탐색기가 하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사수가 조종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지정해주면 탐색기는 이를 적외선 영상 형태로 인식한 뒤 끝까지 바라보며 추적하는데요. 실제 현궁 미사일의 탐색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 전차에 내려 꽂히는 그 순간까지도 사수가 지정해준 목표 지점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혹시 방금 장면에서 인상적인 점 못 느끼셨나요? 자, 현궁 미사일은 발사 위로 치솟았다가 전차의 가장 약한 부위인 상부를 타격하는 탑 어택 모드를 지정합니다. 탐색기 화면이 위에서 아래의 표적으로 내리 꽂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죠. 문제는 이 하강의 순간에 미사일 동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데다 공기 저항까지 발생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아까의 탐색기 화면을 다시 보면 어떠세요? 흔들림이 느껴지시나요? 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희 현궁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긴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야지만 실제로 날아갈 때 표적을 물고 표적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탐색기가 구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짐벌은 카메라가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기울어질 때마다 카메라 본체를 조절해 영상 결과물에 불필요한 떨림 같은 걸 최소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현궁의 탐색기도 짐벌 구조에 앞서 설명한 적외선 카메라가 매달려 작동하는 구조죠. 표적이 움직여 방향을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기 내부 카메라 화면의 흔들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 상용 기기들을 짐벌이라 부르는 것도 실은 이것과 같은 구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렇게 이 미사일의 탐색기를 이용해 타깃을 지정하려면 상용 짐벌과 달리 독특한 물질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바로 냉각가스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듯 이 친구는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물체가 내뿜는 열, 즉 적외선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외선을 감지하는 센서는 반드시 일정 온도 이하로 차가워져야 물질이 내뿜는 열을 더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더울 때보다는 추울 때 물체의 열기를 더 잘 느끼잖아요. 비슷한 원리인 거죠. 여튼 이 때문에 이 현궁은 타깃을 정해 발사하기에 앞서 냉각가스를 이용해 적외선 센서를 냉각시켜야 하는데 이쯤에서 전장에서 1분 1초가 급한데 적외선 말고 일반 카메라를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장에서 적 전차가 연막을 터뜨릴 경우 일반 카메라를 통해 보면 적 전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적외선으로 물체의 열을 감지하는 열상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적 전차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 보시죠. 주간, 야간 연막을 가리지 않고 목표물을 조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적외선 센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대공, 신궁 이야기도 좀 해봅시다. 일단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탐색기를 보면 현궁과 달리 앞에 뭔가 뾰족한 게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미사일이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낮추기 위해 달린 항력 감쇄기란 장치예요. 공중의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야 하니까 이런 장치가 달린 거겠죠? 뿐만 아니라 표적을 탐색하는 방식도 신궁과 현궁은 약간 다른 편인데요. 적외선 영상의 형태로, 즉 물체의 모양이라는 이미지의 형태로 표적을 인식하는 현궁과 달리 조금 더 먼 거리 표적을 노려하는, 그래서 눈이나 조준기로는 모양을 구분하기 어려운 신궁의 탐색기는 공중에서 적외선 신호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 날아가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보통 적외선은 열이 많은 곳에서 나오기 마련이고 공중에서 열을 많이 넣는 물질은 인간이 만든 항공기 엔진 같은 것일 테니까 탐색기에 적외선 센서를 달아 비행기를 추적 파괴하는 원리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비행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막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거! 영화에서 한 번쯤 본 거죠. 이 플레어란 놈은 비행기 엔진보다 더 뜨거운, 다시 말해 더 강렬한 적외선을 내뿜는 물질이에요. 가장 핫한 적외선 신호를 향해 날아가도록 설계된 지대공 미사일 입장에선 당연히 더 뜨거운 이 플레어를 향해 날아갈 수밖에 없고, 이로써 비행기는 목숨을 건질 수가 어림도다. 실제 데이터 화면을 볼까요? 공중을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플레어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신궁의 탐색기는 그대로 비행기 표적을 놓치지 않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친구가 미끼와 본체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적외선이라는 게 같아 보이지만 실은 엔진에서 발산하는 적외선과 플레어에서 발산하는 적외선이 조금씩은 다른 대역대거든요. 신궁에는 이색 탐색기라 해서 두 가지 타입의 서로 다른 적외선 대역대를 구분할 수 있는 센서가 정착돼 있고, 이를 이용해 플레어와 비행기 본체를 구분해 비행기만을 쫓아 격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만 잘 만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은 날아가는 물체다 보니까 이 물체 비행을 어떻게 제어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궁 미사일의 경우 날아가면 이렇게 날개를 펼쳐 날아가다가 표적을 만나면 미사일이 낙하하면서 탄두의 앞부분이 적 전차의 장갑을 뚫은 뒤 다시 2차로 뒤쪽에 포격이 폭발해 내부에 피해를 주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미사일의 자세 제어가 얼마나 완벽하냐입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잘못된 각도로 접촉하게 되면 폭발에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미사일의 비행 제어가 중요한 건 신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궁은 그 원리상 가장 강한 적외선 신호를 따라가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행기에서 가장 적외선 신호를 많이 내뿜는 곳은 배기구예요. 가장 뜨거운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론상 적외선 신호가 가장 강한 곳에 미사일이 날아가 폭발하게 되면 비행기는 배기구 쪽만 약간 손상될 뿐 비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격추가 안 되는 거죠. 신궁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미사일이 열원보다 살짝 앞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해놨어요. 당연히 이때도 표적 앞에 미사일이 어떤 각도로 언제쯤 방향을 틀어 적기를 공격할지에 대한 세밀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의 미사일에는 탐색기와 함께 미사일의 유도와 조종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달려 있습니다. 탐색기 바로 뒤편에 달린 이 유도 조종 장치는 앞쪽의 탐색기로부터 받은 신호를 바탕으로 뒤쪽 후방 로켓과 날개 움직임을 제어한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이 유도 조종 장치의 프로세서에는 리얼타임 OS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OS가 깔려있다고 합니다. 윈도우즈 같은 상용 OS가 문서 작업부터 게임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OS라면 이 RTOS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오직 입력된 정보를 빠르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 처리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해요. 특히 이런 OS는 저사양의 칩에서도 정해진 임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에 실제 대부분의 미사일들에 들어가는 컴퓨터의 성능은 그닥 높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아니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거 불량 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실제로 미사일은 그 특성상 QC,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편이라 이 부품들을 출고 전 하나하나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공장에서는 미사일 부품들이 현실과 비슷한 환경에서 갖춘 시험 장비 안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는데요. 비행진동이라고 해서 실제로 탄이 날아갈 때 진동을 모의해줘서 탐색기가 잘 추적을 하는지 보는 시험을 하게끔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유도제 여부 종합성능이라고 해서 모의 표적을 주고 잘 추적을 하는지 시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자동화했다곤 해도 앞서 본 그 수많은 미사일들이 모두 이 과정을 거쳐 나왔다고 생각하니 새삼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쯤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과정들, 미사일을 설계하고 생산한 뒤 QC를 거쳐 포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작업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작업자의 손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사일에 있어 핵심적인 탐색기 파트 역시 이제는 국산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형 신공 탐색기를 개발을 해서 국산율 한 95% 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현공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 초기 때부터 주요 부품을 국산화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국산율이 90%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렇게 국산화율이 높으면 자랑스러운 건 말고 대체 뭐가 좋은 걸까요? 자, 우리가 성능이 아무리 괜찮아도 이름 없는 수입선 IT 제품들을 꺼려하는 이유는 사실상 AS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군수무기가 운영 주기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후속 군수지원이라고 해요. ILS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고요. 평범한 IT 제품보다 운영 주기가 긴 무기에서 이 영역은 더 중요하죠.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함부로 제품을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보안에 민감한 외국산 무기들은 기나긴 운용기간 동안 부품을 수입하고 해외 기술자를 모셔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비됩니다. 외국산 무기와 부품을 쓴다는 건 도입 당시의 비용은 낮을 수 있어도 결국 유지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손해라는 점이죠. 결국 이 같은 방산 업체들과 국가가 나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각종 부품에 대해 국산화를 시도하는 건 그저 자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추이는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무려 177%나 증가했다고 하죠. K방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도 많은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최근에 K9이나 또 전공2 같은 수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방위업체는 기술직뿐만 아니라 최근 더 다양한 인력 풀을 확충하고 있다는데요. 매뉴얼이 영어는 물론이고 자국어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은 스스로가 갖춰야 한다는 명제가 갈수록 절실해지는 요즘 자주 국방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 영상을 마쳐봅니다. 끝!